본 콘텐츠는 음성 해설이 지원되는 무용 작품 침묵의 공연 접근성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공연에 앞서 작품에 관한 내용을 참여자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소개 순서는 음성 해설가 양은혜, 안무가 장혜림, 조안무가 장서희, 무용수 이고운, 음악감독 강다니엘입니다. 양은혜 음성 해설가는 안무가가 침묵을 창작한 배경에 대해서, 장혜림 안무가는 안무 의도와 주제 그리고 무대 미술에 대해 소개합니다. 장서희 조 안무가는 안무의 특징을, 이고운 무용수는 무대 의상을, 강다니엘 음악감독은 작품 음악에 대해 소개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장혜림 안무가가 침묵의 글을 낭독합니다. 본 콘텐츠의 총 길이는 약 1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작품 침묵의 무용음성 해설작과 나레이션을 맡은 양은혜입니다. 저는 검은 생머리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고 앞머리가 있고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침묵은 장혜림 안무가가 숨그네라는 소설의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는데요. 숨그네는 루마니아 출신의 독일 소설가 헤르타 뮬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17살의 주인공 레오가 공원을 서성이다가 한 동상을 마주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동상은 한 성자가 자신의 목에 양을 두른 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오는 이 양의 눈과 마주치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의 노동수용소로 끌려가면서 기차 안에서 레오는 이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 작품은 계속되는 침묵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레오가 끌려오기 전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라는 한마디와 함께 이 소설은 레오의 끊임없는 침묵과 스스로 자신을 관찰하는 모습의 묘사로 전개가 됩니다. 루마니아어로 입천장은 입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에서 들숨과 날숨의 호흡이 이뤄진다라는 점이 가장 강렬한 생명을 의미하는 숨그네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침묵은 그러한 점에서 무용수들의 호흡소리 그리고 무용수들이 움직일 때 몸에서 나는 마찰음들 그리고 예스라고 외치는 혹은 읊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작품에서는 7명의 여성 무용수들이 등장하며 무용수들은 여러 뉘앙스의 예스를 읊거나 외칩니다. 질문은 부재하지만 예스라는 답변에 무수한 몸의 반응들은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음악 없이 무용수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예스는 수많은 언어로 표현되며 라이브로 연주되는 피아노의 선율은 침묵으로 무대에 흐릅니다. 관객 여러분은 무용수들의 숨소리, 말소리, 움직이는 소리 등의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리 없음과 소리 있음, 침묵의 양가적인 의미들을 리듬 삼아 함께 호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99 아트컴퍼니 예술감독 장혜림입니다. 저는 가느다란 긴 눈에 비교적 하얀 피부에 양쪽 볼에는 보조개가 들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곱슬거리는 머리를 오늘은 따와서 뒤로 하나로 묶었습니다. 침묵은 2016년도에 처음 초연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침묵은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슬픔과 희생, 그리고 폭력, 전쟁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들을 외면하지 않고 드러내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저의 어떤 작은 다짐으로부터 시작된 작품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초연이 되었을 때는 숨그네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작품이 연출이 되었다면 2022년도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용수들이 무대에서 구현해낸 움직임들과 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의 몸짓이 하나의 글이 되고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전체에 하얀 종이를 깔고 그리고 무용수들이 그 위에서 내는 소리나 몸짓이 마치 보이지 않는 흔적으로 글이 써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작품 중간에 무용수들이 물감을 이렇게 쏟아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시면 마치 무용수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외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어지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종이가 처음에는 백지로 하얗게 온전해 있다가 물감이 칠해지고 무용수들의 몸짓이 더해지면서 점점 파괴되어지는 그리고 그 형체가 일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안무자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어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춤추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했던 그런 슬픔들,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헌시가 있듯이 나도 하나의 헌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다, 춤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동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 아트 컴퍼니 조한무가 장서희입니다. 저는 옅은 속쌍꺼풀에 볼록한 이마를 가지고 있으며 웃을 때 인디언 보조개가 있습니다. 키는 165cm, 허리까지 오는 굵은 웨이브의 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침묵의 특징은 무용수들의 춤을 이루는 방식이 일정한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이루는 것이 아닌 무용수들의 목소리 그리고 호흡을 주로 춤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안무 구성 안에 그날그날 무용수들의 호흡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는 몸짓의 표현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매 공연 색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로 연주되는 피아노의 선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춤을 추는 이도 연주하는 이도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며 작품을 끌고 가는 것이 작품 침묵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 서로를 교류한다,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춤을 춘다. 약간 이런 상상을 가지시고 장면을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99 아트 컴퍼니 무용수 이고은입니다. 저의 외모는 조금 까무잡잡한 피부에 쌍꺼풀이 없고 코가 조금 높으며 볼살이 없는 편입니다. 키는 168cm에 머리는 긴 생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침묵의 의상은 무용수의 신체가 잘 드러나는 의상으로 상의는 팔이 잘 보이는 민소매, 반팔, 칠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의는 A라인 치마에 무릎 위까지 오는 기장입니다.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 다리의 섬세한 표현이 잘 드러나는 디자인입니다. 의상의 색감은 진한 남색, 회색 등의 어두운 계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상의 소재는 면스판 소재입니다. 작품 침묵에 쓰여지는 물감의 역할은 한 무용수가 두 손에 가득 담아서 바닥에 실을 쓰듯 흔적을 남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되게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앞에서 몸짓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을 흰 바닥에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외치듯이 아니면 무언가를 해소하듯이 써내려간다는 느낌이 들고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품 침묵 안에서 저는 무용수로서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감정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객분들도 보시면서 저희 무용수들과 함께 호흡해 주시고 많은 이야기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침묵 공연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강다니엘입니다. 저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굉장히 짧은 머리를 지녔고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되게 비교적 왜소한 체형의 마른 몸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 공연의 이 음악은 조금은 특별하게 조금 세심한 소리를 담고 싶어서 피아노 한 대로 저 라이브로 연주를 제가 직접 하면서 공연의 시작과 끝까지 같이 무용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그런 이제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때론 대변하기도 하고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론 같이 이야기하고 때론 같이 침묵하기도 하는 그런 소리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피아노는 극이 고조될수록 이 무대의 감정들이 쌓여갈수록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관객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이 피아노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음색, 아주 기초적인 그런 색깔로서 디테일한 사운드를 무대 위에 잔잔하게 깔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격정적으로 변하는 저의 연주 모습 또한 이 공연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용수들이 침묵 혹은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 피아노는 그러한 무용수들을 어떤 안아주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또 다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저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제시해주는 그런 음악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외로운 어떤 피아노의 모습이지만 무용수들과 어울려짐으로써 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또 그런 또 변화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매력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도처에 있다. 거친 땅과 맞닿은 두 무릎에 길게 굽은 허리에 짓이겨진 붉은 볼에 그것은 수십 년 전 흰 아마포천으로부터 오늘날 전쟁터에 걸린 헝겊치마에 엉겨붙은 고요한 저항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대지에 웅크린 채 침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헌시, 침묵.